네, 안녕하세요. 양세장입니다. 깜짝 영입이 터졌습니다. 바로 LG 트윈스 FA 장현식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어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의 뭐 박혜민 선수 이적했을 때도 조금 놀라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영입은 야, 장현식 선수가 뭐 삼성에서도 오퍼가 왔다, 지방구단 쪽으로 간다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LG 트윈스가 장현식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로써 LG 트윈스는 불펜 보강을 하게 되었고요. 또 장현식 선수는 올 시즌 기아에서 우승을 기록하고 또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4년간 52억 원의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은 장현식 선수, 지금 바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현식 선수가 왔습니다. 4년 52억 풀 보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돈은 약간 아침 방송에서 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원태 선수한테 쓸 수 있는 돈이었을 거예요. 그렇단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장현식 선수로 불펜 보강을 하고 또 최원태 선수를 잡지 않겠다는 뜻으로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샐러리 캡이 좀 위험하다 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최원태한테 쓸 수 있는 돈, 어차피 최원태가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이적을 할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더 늘려서 최원태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먼저 장현식에게 투자를 하자 해서 장현식 영입에 성공을 했고요. 아마 LG 트윈스가 최원태가 이적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뭐 부상 선수가 있을 테고, 장현식 선수의 영입을 통해서 이렇게 LG 트윈스의 올 시즌 알찬 보강을 이어나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현식 선수는 NC 다이노스, 기아 타이거즈를 거쳐서 세 번째 소속팀 LG 트윈스의 새 둥지를 풀어야 되고요. 이제 LG 트윈스 장현식을 영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인 외 한 명의 보상 선수를 기아 타이거즈에 내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현식 선수 누구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학교를 나왔고요. 1995년생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백승현 선수랑 동갑입니다. 장현식 선수가 빠른 이 1995년생이라서 2013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NC 다이노스 지명을 받고 입단을 했는데, 선발보다는 불펜 투수로 좀 많이 뛰었죠. 그리고 NC 시절에는 조금 뭐 NC가 자랑하는 단디포? 불펜보다는 약간 추격조? 네, 좀 어울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가 이제 기아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완전히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죠. 문경찬 선수 트레이드 때 기아로 넘어갔는데, 사실 문경찬 선수보다 기아에서 장현식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통산 437경기, 통산 기록은 592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4.91이지만 사실 기아 이적 후에는 기록이 너무나도 좋았죠. 핵심 불펜으로 활약했고, 사실 올 시즌에는 조금 많은 이닝을 던지긴 했습니다만 뭐 직전에 2022-2023 시즌에는 50이닝 정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조금 저는 많이 던진 게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를 또 해주고 또 3연투 없이 멀티이닝 자제하고 투수 시스템을 잘 가져간다면 충분히 저는 좋은 활약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역시 장현식 선수는 구위가 대단하다는 거죠. 150km에 달하는 패스트볼과 포크볼, 슬라이더가 위력적인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장현식 선수의 영입 왜 샀을까? 일단은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난 시즌 우리가 굉장히 고질병이었던 이 불펜 투수 쪽에서 확실한 카드 한 명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너진 불펜 보강을 위해서 장현식 선수를 데려왔는데요. 2024 시즌에 75와 3분의 1이닝, 5승 4패, 16홀드, 3.94를 기록을 했고요. 사실 장현식 선수가 오면은 김진성 선수와 또 강력한 필승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김진성 선수 제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25인 보호 명단에서는 풀릴지 말지 조금 애매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기아에서는 과연 김진성을 지명을 할까, 젊은 투수 쪽을 데려가서 손승락 코치에게 육성을 맡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김진성 선수와 함께 필승조를 구축할 수가 있다면 역시 마무리인 유영찬 선수 앞에 장현식 선수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사실은 유영찬 선수가 그동안 멀티이닝을 전반기에 많이 뛰고 이런 것들이 장현식 선수가 앞에서 리드와 스코어를 유지를 해준다면 유영찬 선수 더 편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장현식을 마무리로 쓸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대야구에서는 마무리 투수보다는 앞에 있는 더 상황을, 어려운 상황들을 막아줘야 마무리 투수가 딱 1이닝 던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현식 선수가 뭐 한 60이닝에서 70이닝 정도
핵심 셋업맨 역할을 또 김진성 선수나 함덕주 선수나 이런 선수들과 함께 해준다면은 저는 뭐 과감하게 이 선수가 거금을 들여서 불펜치고는 굉장히 좀 비싼 금액이긴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돈값만큼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을 보는 순간 저는 딱 떠올렸습니다. 아, 이거 최원태에게 이 정도 제시할 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돈을 딱 장현식에게 투자를 했고요. 사실 장현식 선수가 또 하나의 LG로 와서의 좀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2 시즌에 박동원 선수랑 호흡을 맞추면서 이미 기아에서 두 선수가 배터리를 맞춘 경험이 있습니다. 평균자책점도 2.78로 좋았기 때문에 장현식 선수, 박동원 선수의 호흡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지만 않으면, 건강하다면 정말 언제든지 좋은 또 활약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2026 시즌에 고우석이 온다면 더 강력한 불펜을 또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인 선수 뭐 나이도 이제 95년생이니까 이제 뭐 서른으로 가기 때문에 4년 동안 좋은 활약, 딱 최전성기에 있을 나이에 잘 잡은 것 같고요. 또 어렸을 때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엘리니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현식 선수 아마 LG 트윈스라는 또 어렸을 때 항상 LG 트윈스 선수가 되기를 꿈꿨을 텐데 LG 트윈스에 온 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는 선수가 있다면 역시 보내는 선수가 있어야겠죠. 제가 한번 기아 맞춤으로 25인 명단을 고심 끝에 짜 보았습니다. 문정빈, 송승기, 허준혁 이런 선수들은 자동 제외가 됩니다. 문정빈 선수는 현재 육성 선수기 때문에 그렇고요. 송승기 선수와 허준혁 선수는 전역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군보류 선수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자동 제외가 되고, 당연히 상무에 있는 이재원, 이정용 묶을 필요 없이 자동 제외가 되고요. 2025년 신인 뭐 추세현 선수라든지 뭐 김영우 선수라든지 자동 제외가 되기 때문에 25인 정도면 그래도 묶을 수 있는 선수 다 묶이지 않을까. 그래서 LG 트윈스 한번 보면은 손주영, 임찬규, 이영빈, 강효종, 유영찬, 함덕주, 박명근, 정우영, 김현종, 이종준, 김범석, 이주원, 박동원, 신민재, 구본혁, 문보경, 오지환, 홍창기, 문성주, 김현수, 임준영, 최원영, 이지강, 박혜민, 김진성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혜민, 김진성, 그리고 최원영 선수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취향에 따라 좀 풀릴 수도 있다. 박혜민 선수도 사실은 FA 계약이 마지막 해고, 기아는 지금 쓸수 있는 외야수들은 조금 있기 때문에 박혜민 선수가 풀려도 픽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픽을 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 타자를 다른 쪽으로 구하면은, 어쨌든 뭐 이거는 구단이 또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제가 25인을 이렇게 짰을 때 주요 제외 예상 선수는 김대현, 함창건, 백승현, 김유영, 뭐 정지헌, 우강훈 여기에 적지 않았지만 또 여러 명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이우찬 선수도 있고 또 김주성 선수도 있고 송찬희 선수도 있고. 예. 근데 기아의 주요 보강 포지션은 중견수입니다. 왜냐면은 기아가 2025 시즌 끝나고 최원준 선수가 FA가 되거든요. 만약에 잡지 못한다면 결국 미래를 볼수 있는 쪽에서는 중견수를 볼수 있는 외야 자원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송찬희 선수는 프로도 중견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데려갈 가능성이 조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좌완을 제외한 불펜 투수, 기아는 왼손 투수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장현식이 또 빠져나가기 때문에 직전담을 좀 따진다면은 역시 불펜 투수, 아무래도 뭐 김대현 선수라든지 또 백승현 선수라든지 뭐 정지현 선수라든지 우강훈 선수라든지 이렇게 불펜 자원을 조금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25인 제외 선수 중에 다 가는 게 아니라 한 명이 가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적이 있는 선수들 중에서 기아로 간다 쳐도 저는 뭐 장현식 선수 영입이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간 거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뭐 지명이 되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구단이 슬기롭게 잘 묶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박동원 선수 영입 때 김대우 선수를 내보내면서 어쨌든 방어에 잘 성공을 했잖아요. 기존 자원들. 네. 어떤 선수가 갈진 모르겠지만 이제는 25인 엔트리를 잘 짰으면 좋겠고, 백승현 선수 빠진 거에 조금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사실 백승현 선수 장현식 선수랑 동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장현식을 영입했을 때 백승현 선수 조금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정도 묶어놨으면은 강효종 선수도 사실은 12월에 상무에 입대하기 때문에 아직 군보류 선수로 분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묶어야 하지만 강효종 선수 또 풀릴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현식 선수 영입 소식이 들려오면서 제가 또 장현식 선수 소개를 또 해드렸고요. 왜 샀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호 선수 명단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장현식 선수 다시 한번 LG 트윈스 일원된 거 환영하고요. 또 LG 트윈스에서 기아에 있을 때처럼 또 강력한 공으로 상대 타자들을 제압해주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